계속해서 충남 지역 간추린 소식을 이신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충남 최고 정민영 선수가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핀주영 여자 표면 100m에 출전해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정민영 선수의 이번 기록은 대회 신기록인 42초 68로 세계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 선수가 고3의 나이에 급성장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정민영 선수는 지난해 프랑스 안느마스에서 개최된 세계 주니어 핀수영 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충남 보령시가 학교 급식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올바른 급식지원 체계 확립과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을 모집합니다. 보령시는 총 20명의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을 모집할 예정으로 지킴이단은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해 모니터링과 평가, 식재료 조달 과정 검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이며 보령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이 굿둘의 로컬푸드 농장 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합니다.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굿둘의 로컬푸드 농장은 오는 11월까지 테마 농장과 체험 농장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테마 농장은 농업단체 등이 신청 가능하며 체험 농장은 개인이나 단체,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해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을 받은 설해야 쌀의 첫 수출 물량 13톤을 선적하고 쌀 수출 출정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설해야 쌀은 말레이시아의 대형 매장과 한식 프랜차이즈 전문 식당 등 말레이시아 400여 곳에 판매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200톤의 쌀이 추가로 수출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서천군은 앞으로 현지 교민과 한류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현지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충남 금산군이 각종 돌발해충과 금지병의 농경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제약제 공급에 나섰습니다. 돌발해충 약제 공급 대상은 농경지와 과원 등이 있는 농가로 오는 21일까지 마을 대표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